감사합니다. 아, 미니스랑 박수 내려주시고 몸도 좋고 어젯밤에 한 잔도 못 잤어요. 오늘 네 가장 아름다운 우리 나이팅게일 분들이 한 자리에 다 모이신다고 해서 네 그랬는데 여기 딱 도착해서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졸리기 시작을 하면 네, 어제 못 잤던 잠을 오늘은 푹 잘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거는 저희가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관계로 네 객석에 있는 여러분들 얼굴 잘 보이지 않아요. 그렇죠. 네, 벗으면 네, 저희는 낮이든 밤이든 실내든 야외든 상관하지 않고 선글라스를 씁니다. 네, 그 이유는 경무에 시달리는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을 해치고 싶지 않았고요. 그렇죠.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작년에는 어린이날 행사를 갔는데 네 저희가 한번 벗었어요. 네, 그 뒤로 다시는 그곳에서 연락이 없습니다. 아이들이 몇 명 울었고요. 네, 부모님들이 항의를 해서. 네, 그곳에 저희는 다시 가기 힘들어졌죠.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저희 노래까지 보내드렸고요. 다음 곡은 네, 오늘 와서 보니까 네, 우리 또 간호사님들, 수간호사님들 이렇게 계시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, 그래서 다 같이 좀 공감할 수 있는 노래 중에 우리 버스커버스커가 리메이크한 어쩌다 마주친 그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그 버전으로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런 얘기요. 이제 바람이 돼요 하고 싶어.